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이 때묻고 수리하지 않으면 집이 때묻으며 옷차림을 게을리하면 용모가 때묻고 멋대로 행동하면 수행자가 때묻는다. 부정한 짓은 부녀자의 때, 인색은 베푸는 이의 때, 악덕은 참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때다. 그러나 이런 더러운 때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때는 마음의 어둠이니 수행자들이여 이 더러운 때를 씻어 때가 없는 맑은 사람이 되라. 얼굴이 두터워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럽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마음이 때묻은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쉽다. 수치를 알고 항상 깨끗함을 생각하고 집착을 떠나 조심성이 많고 진리를 보고 조촐히 지내는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힘들다. 산 목숨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고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곡식이나 과일로 빚은 술에 빠져버린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뿌리를 파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아, 이와 같이 알아두라. 자제할 줄 모름은 악덕이라고 탐욕과 부정으로 인해 오랜 괴로움을 받지 말라.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베푼다. 남이 베푸는 음식에 만족할 줄 모르면 그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만일 이 불만의 생각을 끊어 뿌리째 없애 버린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 정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성보다 더한 밧줄은 없으며 어리석음보다 더한 그물은 없고 헛된 집착보다 더한 강물은 없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까불어 흩어버리면서 자기 허물은 투정꾼이 나쁜 패를 감추듯 한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항상 불평을 품는 사람은 번뇌의 때가 점점 자란다. 그의 번뇌는 자꾸만 불어간다. 허공에는 자취가 없는데 바깥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상을 좋아하지만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은 환상을 싫어한다. 허공에는 자취가 없는데 바깥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서 공정한 사람은 아니다. 오름과 그름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이가 현명하다. 강제가 아니고 정의와 순리대로 남을 인도하고 정의를 지키는 지혜 있는 사람을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미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고요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다. 들은 것이 적더라도 직접 체험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음이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머리카락이 희다고 해서
큰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부질없이 늙어버린 속긴 늙으니 진실과 진리와 불살생과 절제와 자제로서 더러운 때를 벗어버린 사람을 진정한 큰 스승이라 한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 많고 인색하고 잘 속이는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질투와 인색함과 속임수를 뿌리째 뽑아 없애버리고 성냄에서 벗어난 사람을 훌륭한 인물이라 한다. 마음에 뜻한 바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머리를 깎았더라도 수행자가 아니다. 욕망과 탐욕에 차 있는 자가 어찌 수행자이겠는가? 작거나 크거나 악을 가라앉힌 사람은 모든 악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수행자라고 부를 수 있다. 걸식하는 그것만으로 수도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진리를 몸에 익혀 수도승이 되는 것이지 걸식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선도 악도 다 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끊어 순결을 지키고 신중하게 처세하는 사람을 진정한 수도승이라고 할 것이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맛보기 어려운 해탈의 기쁨을 나는 얻었노라. 그러나 그것은 계율이나 서약에 의해서, 돈은 많은 지식에 의해서도 아니다. 또는 명상에 잠겨 있더라도, 홀로 누워 있더라도 얻기 어렵다. 그러니 수행자 방심하지 말라. 마음속 번뇌가 다 끊어지기 전에는 모든 길 가운데서 부처가 말한 여덟 가지 바른 길이 뛰어나고 모든 진리 가운데서 고통을 없애는 네 가지 진리가 뛰어나며 모든 덕 가운데서 욕망을 버리는 덕이 뛰어나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눈 밝은 이가 가장 뛰어나다. 이것이 길이다. 진리를 보는 눈을 맑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 그대들은 이 길을 따르라. 이것은 악마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대들이 이 길을 가면 괴로움을 없애게 되리라. 나는 괴로움의 화살을 뺄 줄 알고 이 길을 열어 보였다. 우리가 할 일은 끝없는 수행이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만 그 길을 가리킬 뿐. 그 길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수행자는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리라. 모든 것은 덧없다. 지혜의 눈으로 이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지혜의 눈으로 이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지혜의 눈으로 이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고 젊고 힘이 있는데 게으름에 빠지고 의지나 생각이 나약한 사람은 밝은 지혜로도 길을 찾지 못한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하고 몸으로 악한 일을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 덕으로 깨끗이 하라. 그러면 옛 성인이 말씀한 그
그 길에 이르리라. 명상에서 지혜가 생기고 명상이 없으면 지혜도 사라진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한 그루의 나무를 베는 것에 그치지 말라. 숲을 베라. 번뇌의 숲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니 수행자들아, 번뇌의 나무를 모두 베어 숲에서 벗어난 자가 되라.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정은 아무리 작더라도 끊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메어 놓는다. 송아지가 어미 젖에 매달리듯이 자신의 욕정을 끊기를 가을 연꽃을 손으로 꺾듯 하라. 고요에 이르는 길을 찾으라. 대자유에 이르는 것은 부처가 가르쳐 주었다. 장마철에는 여기서 살고 겨울과 여름에는 저기서 살자고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지만 죽음이 가까운 줄 깨닫지 못한다. 어린이나 가축에만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집착한 사람은 죽음이 휩쓸어 간다. 큰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이 자식도 구할 수 없고 부모나 친척도 구할 수 없다.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한 번 죽음의 신에 붙잡히면 어쩔 수 없다. 이 도리를 깨닫고 지혜로운 이는 계율을 지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을 서둘러 밝히라. 지시한 쾌락을 버림으로써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지혜로운 이는 보다 큰 기쁨을 위해 지시한 쾌락을 기꺼이 버리라. 남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자는 원한의 사슬에 얽매여 벗어날 기약이 없다. 해야 할 일을 소홀히 여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교만과 방종에 빠진 사람에게 번뇌는 점점 늘어만 간다. 항상 이 몸의 정체를 생각하여 끝없음을 잘 알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일만을 꾸준히 하고 생각이 깊고 조심성 있는 사람에게서 번뇌는 점점 사라져 간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를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의 승단을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고 밤이나 낮이나 육신의 덧없음을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고 밤이나 낮이나 불살생으로 그 마음이 즐겁다. 부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고 밤이나 낮이나 명상으로 그 마음이 즐겁다. 출가 생활은 힘들어 즐거움을 얻기 어렵다. 집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괴롭다. 마음에 맞지 않는 무리와 사는 일 또한 괴롭다. 무엇을 찾아 나서도 괴로움을 만난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지 말라. 그러면 고통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믿음이 있고 덕행을 갖추고 명성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어진 사람들은 히말라야처럼 멀리서도 빛난다. 못된 사람은 밤에 쏜 화살처럼 가까이서도 보이지 않는다.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다녀도 지치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며 숲속에서 홀로 즐기라. 거짓말하는 자 지옥에 떨어진다. 거짓말을 했으면서 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후 저 세상에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 승복을 머리에서부터 덮어 쓰더라도 성질이 나쁘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악행으로 지옥에 떨어진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은 채 남이 바치는 것을 받아 쓰기보다는 차라리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삼키라. 방탕하여 남의 아내를 유혹하는 자는 다음 네 가지 일과 만난다. 화를 불러들이고 편히 잠들 수 없으며 비난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화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지옥에 떨어지고 두려운 가운데 늘 조마조마하고 나라에서도 무거운 벌을 내린다. 그러니 남의 아내와 가까이 말라. 억새 풀도 잘못 만지면 손을 베듯이 수행자가 그릇된 짓을 하면 지옥이 그를 끌어들인다.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맹세를 더럽히고 마지못해 수도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뜻 나서서 부지런히 힘쓰라. 집 떠나서도 게으르면 도리어 더러운 먼지를 뿌리게 된다.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상책. 악행은 뒤에 가서 뉘우친다. 해야 할 선행은 하는 게 상책. 선행은 나중에도 후회가 없다. 변두리에 있는 성을 안팎으로 지키듯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자신을 잘 지키라.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 비탄에 잠기리라.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두려울 것이 없는데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죄가 없는데 있다 생각하고 죄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죄가 있으니 있는 줄 알고 죄가 없으니 없는 줄 아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착한 곳에 이르리라. 싸움터에서 화살을 맞고도 참고 견디는 코끼리처럼 나도 비난을 견디리라. 사람들 중에는 질이 나쁜 무리도 있으니까 길들인 코끼리를 싸움터로 끌고 가고 왕도 길들인 코끼리를 탄다. 비난을 참고 견디는데 익숙한 이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길들인 당나귀도 좋다. 인더스 산의 명마도 좋다. 전쟁용 큰 코끼리도 좋다. 그러나 자신을 다루는 사람은 더욱 좋다. 당나귀나 말이나 코끼리로도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는 갈 수 없다. 오직 잘 다루어진 자기를 탄 사람, 그 사람만이
거기에 갈 수 있다. 재산을 지키는 자로 불리는 코끼리는 발전기가 되면 관자놀이에서 독한 진액을 분비한다. 사나워 다루기가 아주 힘들고 잡혀도 전혀 먹이를 먹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숲 속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빈둥거리면서 먹기만 하고 잠만 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사육하는 살찐 돼지와 같아 몇 번이고 태안에 드나들며 윤회하리라. 예전에 이 마음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쾌락을 따라 헤매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을 다잡으리. 갈고리를 쥔 코끼리 조련사가 발전기의 코끼리를 다루듯 하리. 방종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지키라.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어려운 곳에서 자기를 구하라.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지혜로운 도반이 될 친구를 만났거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마음을 놓고 기꺼이 함께 가라. 그러나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지혜로운 도반이 될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를 버린 왕처럼 숲속을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홀로 살아감은 뛰어난 것. 어리석은 자와 붙하지 말라. 못된 짓을 하지 말라. 숲속의 코끼리처럼 욕심 없이 홀로 가라. 일이 생겼을 때 벗이 있으면 즐겁고 만족은 어떤 경우에나 즐겁다. 착하게 살면 죽는 순간에도 즐겁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즐겁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공경함은 즐겁고 아버지를 공경함도 즐겁다. 수행자를 공경함도 즐겁고 수도승을 공경함도 즐겁다. 늙을 때까지 계율을 지키는 일 즐겁고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는 일 즐겁다. 밝은 지혜를 얻는 일 즐겁고 온갖 나쁜 일 벗어남도 즐겁다. 방탕한 자의 욕망은 칡덩굴처럼 무성하게 자란다. 숲속에서 열매를 찾아 나선 원숭이처럼 이승에서 저승으로 끝없이 헤맨다. 이 세상에서 천박한 집념과 불타는 욕망에 정복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쉬지 않고 자란다. 비 맞아 무성한 비라나 풀처럼 이 세상에서 천박하고 불타는 욕망을 억제한 사람은 온갖 근심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리라. 물방울이 연잎에서 떨어지듯이 여기 모인 그대들에게 알린다. 우시라 뿌리를 찾는 사람이 비라나 풀을 캐는 것처럼 욕망의 뿌리를 캐어내라. 그리고 갈대가 물결에 꺾이듯이 악마에게 꺾이지 않도록 하라.